네, 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문자열 인덱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위치의 값에 있는 것을 가져올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문자열들을 나는 가져오고 싶어,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는 가져오고 싶어 할 때 인덱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인덱싱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뭐 판다스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뭐 엑셀에서 특정한 위치 정보까지 나는 가져오고 싶어 할 때 인덱싱이라는 기능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우선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놨는데,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문자 보안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럼 프린터 텍스트라고 한다면 이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한번 같이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은 보안 프로젝트가 바로 출력이 되겠고, 근데 이것에서 나는 한 문자만 좀 가져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텍스트 첫 연모째 0이라고 쓰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할 때 0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요. 자, 그래서 0. 그러면 두 번째라고 했을 때는 0, 1, 2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실제 그렇게 출력이 되는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출력을 하면은 예, 보안 프로젝트 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들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싱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정방향입니다. 우리가 정방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시기 때문에 정방향의 인덱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역으로 되는 것이 있냐, 역방향이라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는 예, 있습니다. 역방향이요. 자, 그러면 역방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몇 번부터 시작하냐,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덱싱은 t입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프로그램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0이라는 것은 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0, 1, 2, 3, 예, 다시 이야기하면은 0부터 1, 2, 3으로 이게 쭉 가서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네, 그래서 번호가 만약 이게 지금 현재 10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역으로 한다면은 예, 마이너스 11까지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터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글자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T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E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출력 해보시면은 맞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출력물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자씩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인덱싱하고 네, 슬라이싱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자열들을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일부분을 난 추출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제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네, 됐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만 난 가져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중간에 어떤 특수한 문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쭉 이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슬라이싱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0부터 0, 1, 2, 3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0부터 3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0에서 3까지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슬라이싱 쪽에서는 요거 좀 더 헷갈립니다. 요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0이라고 인덱스하면 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3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슬라이싱은요,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인덱스도 여기 끝을 가리키는 거, 이게 이 처음을 가리키는 거 맞는 개념인데, 0, 1, 2, 그 다음에 3입니다. 3 앞에.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 뒤에 있는 것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좀 생각을 하면은 이게 0, 1, 2, 그 다음에 3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실제로요. 그러면은 이렇게 0에서 3까지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은 보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면은 예, 보아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면은 당연히 그 슬라이싱을 4까지 가져온다라고 해야만이 얘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인 것이죠.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싱이라는 개념들도 분명히 이 처음 것을 가져오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 자른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인덱싱을 하다가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뭐가 잘렸는데 하면은 항상 저도 이렇게 예, 빼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빼먹으면은 하나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한 것은 아니죠. 근데 프로그램 이제 버그 같은 거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나중에 족족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역 슬라이싱, 우리가 역방향의 슬라이싱을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옆방향의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도 앞에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앞에를 가리킵니다. 마이너스 1이요. 여기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하는 대로, 앞에 배운 대로 해가지고 생각하면은 프린트 텍스트, 뭔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가져오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프린터를 해보시면은 요거 안 됩니다. 요거 안 돼요. 자, 그래서 F5키를 한번 눌려보도록 할게요. 실제 되는지. 뭔가 빈칸으로 나오죠.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것은요, 요렇게 가는 형태로 출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분명히 제가 아까 마이너스 1이 이쪽 앞에를 가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Z라고 하는 것들을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부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로 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코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를 했는가 보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Z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하죠? 정말 나올까? 그래서 F5키를 누르면은 안 나오죠. 당연히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없어요. 마땅히요. 여기 그 슬라이싱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마땅히 없습니다.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기능 쪽에서 이 위에도 똑같습니다. 전방향도요. 이렇게 비워두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F5키를 누르면은 우리가 원하는 Z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반복 형태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슬라이싱까지, 인덱싱에서 슬라이싱까지 한 번에 좀 다뤘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거 할 때 제가 한번 다룰 때 요 슬라이싱 기능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 후에 좀 또 다루도록 할게요.